진짜 목이 이상해요. 가래가 깊숙이 낀 건지 지금 감기 증상이 또 도진 건지 그동안 잘 되다가 아니면 어제 무리를 한 건지 고음 노래해서 미치겠네요. 중음이 막 안 나와요. 긁히게 나오고 그냥 이거 해볼게요. 그냥 리드미컬 한 건데 저번에 불러 올린 적 있었죠? 이거 아는 분 별로 없을 거야 이 노래. 이거 큰일 났네. 감기 왔나? 감기가 1년에 몇 번이 오는 거요? 나 오늘도 이렇게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지. 달콤하게 스미는 입안에 커피야. 거울 속에 내 모습도 즐겁겠어. 더 이상 우울한 나는 없어. 툭툭 털어낸 발보는 이제 발성 안 돼.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네 모습이 세상 속에서 가장 멋진 말만 꺼낼 수 있게 돼. 언제나 오늘만 같았으면 지금 이대로 시간 속에 멈춰도 행복할 텐데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거 봐, 안 되잖아. 아까 눈 플랫했지. 죽었네. 발성 개같네 오늘. 내 지나간 어제는 행복의 기억이 자리를 잡지. 따뜻하게 안기는 뭉클한 추억들. 힘든 일도 있겠지만 상관없어. 더 이상 나약한 나는 없어. 꼭꼭 담겨진 아픔은 이제 가슴 설렌 일이 있다면 네 웃음이 세상 속에서 가장 멋진 말만 꺼낼 수 있게 돼. 언제나 오늘만 같았으면 지금 이대로 시간 속에 멈춰도 행복할 텐데 너와 함께 있으니. 진짜 미치겠네 오늘. 발성 왜 이래 오늘. 성대가 큰일 났네. 이거 결절 올려나? 이비인후과 가봐야겠다. 아니 얼마나 했다고 결절이 와. 큰일 났네요. 예전에 저라면 이거 어려움없이 불렀을 텐데. 네, 근데 가슴은 항상 너만을 바라보고 있어.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웠어. I can live without you. I can go. 즐거운 날만 함께 모두 주어도 난 언제나 행복에 가득할 텐데 너와 함께 있다면. 죽겠네. 애드립 안. 있겠네. 이게 연습 많이. 이것도 제대로 못 불렀네. 진짜 미치겠다. 정말 환장해 버리겠다. 한 2주 전인가 그때 감기 와가지고 감기 다른 상태에서도 와서 연습하다가 이제 나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았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막 비누 뭐 따로 써, 수건 따로 써, 칫솔 내 방에다 놔도 모든 걸 뭐 김치까지도 내 개인통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제 부모님께서 감기가 다 거의 다 나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걸린 것 같은데, 아, 죽겠네요. 이거 시작인데, 이거. 아, 죽겠다, 진짜. 발성이 안 돼, 지금. 특히 중음. 뭐 안 되잖아. 언젠간 만나게 되는, 이거 뭐 안 되잖아. 만나게 되는, 안 돼, 안 돼. 큰일 났어. 아, 죽겠다. 노래 그만해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두 곡밖에 안 했는데 다 엉망이네.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우, 죽겠네. 지금 이 상태에서 발성을 더 하는 거 의미가 없어.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을지 몰랐는데. 아까 집에 있을 때 가성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키빈이었습니다. 내일은 쉽니다. 예정했던 대로.